자, 계속해서 실시간 증시 수다 이어가겠습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의 시각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실시간 증시 수다는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뭐 뉴욕 시장이 반등하니까 함께 반등세를 나타내 주고 있는데, 부장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어떤 업종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할지,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달라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어떤 쪽을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시장 같은 경우 전일 미국 시장이 기술주 중심으로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을 했죠. 이 다우의 상승폭 좀 제한적이었고 나스닥은 1% 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이 국내 시장으로 들어왔고요. 사실은 국내 시장 자체가 오늘 반등이 아니라 사실 어제의 반등이 조금 더 나왔어야 되는데 코스피가 사실은 거의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영향 받으면서 오늘도 좀 상승이 들어오지만 이 상승이 추세적으로 이어지기에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적은 섹터들,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는 섹터들, 그 중에서도 22년도 실적이 깨지지 않는 작년 정도 유지되거나 아니면 좀 더 좋은 이런 섹터들 위주로 사실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이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코스닥 시장이 좀 더 변동성이 크고 코스피 시장보다 좀 더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일 오르는 오르고 있는 기술주들, 특히 게임주라든지 바이오, 아니면은 2차전지 소재주 이렇게 밸류에이션 좀 높은 섹터들 있죠. 플랫폼도 그렇고요. 이런 섹터들과 종목들은 이 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시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시각 가지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전기전자 섹터 오늘 같은 경우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항상 전기전자 그러면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이 얘기만 사실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라면은 22년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실적이 잘 나오겠지만 이보다는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전기전자 본다라면은 21년 코스피 종합지수는 4.15%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전자 업종지수는 2.75% 상승을 했습니다. 이 상승도 코스피보다는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마저도 사실은 4분기에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2.75% 상승을 했지 사실은 4분기 전을 본다라면 마이너스였습니다. 코스피보다도 떨어지고 업종 지수 자체가 마이너스를 나타냈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에 대한 픽아웃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작용을 하면서 전기전자 업종 지수가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전기전자 업종에서 반도체가 4분기로 가면서 이런 우려감들이 많이 좀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일정 부분 반등을 했고 그러면서 전기전자의 업종 자체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반도체를 많이 얘기를 했지만 반도체보다 사실은 4분기 후반 한 11월, 12월부터 얘기가 더 많이 나온 게 그 외의 종목들 얘기가 많이 나왔고 주가적으로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마트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출하량이 올라가고 있죠. 이 폴더블폰에 있어서 삼성 갤럭시의 폴더블폰이 상당히 좀 많이 팔리면서 이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 22년도가 상당히 좀 많이 기대가 된다. 출하량이 상향이 된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에는 이 대표적으로는 카메라 관련한 종목들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스마트폰이 잘 팔리면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카메라에 대한 스펙이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카메라에 대한 개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관련된 이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22년도 휴대폰도 잘 팔리고 휴대폰 안에 들어가는 카메라의 개수도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실적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장입니다. 전장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의 기대감이 한 3년째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숫자가 사실은 많이 나오진 않았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반도체 이슈가 좀 더 있었죠. 그러면서 완성차도 부진했고요. 전장도 부진했습니다. 전기차 관련한 부분들도 분명히 출하량 생산하는 데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22년도에는 상당히 좀 많이 완화되면서 전장 부품 산업, 이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출액도 커지고 신규 투자도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장하면 사실은 배터리 얘기가 가장 주를 이뤘었는데 배터리는 사실은 심장이긴 하지만 이 배터리만 있는다고 자동차가 움직이는 건 아니죠. 이 전장에 들어가는 이런 여러 가지 부품 회사들이라든지 전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 전체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4분기부터 컨센서스가 좋아지고 있고 DRAM 하락 속도가 상당히 완화가 됐고요.
그리고 1분기 안에는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괜찮은 실적들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하회했다고 하더라도 주가적으로는 괜찮은 모습이 나왔던 이유는 바로 22년도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들, 예상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들 때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장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배터리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좀 전에 뭐 또 말씀을 드렸던 카메라에 대한 이 휴대폰 부품주 중에서는 카메라가 뭐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에 대한 중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을 좀 더 압축을 해본다면 반도체는 뭐 가장 유명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을 거고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관심을 가졌던 거 위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그 외의 종목들 좀 더 말씀을 드린다고 이 얘기를 드렸죠. 뭐 그렇기 때문에 전장 관련해서는 LG전자와 LG 마그나와라는 세계적인 부품사와 조인트 벤처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장 쪽 상당히 폭발적으로 좀 나아가고 있는데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가전 쪽에 있어서 잠정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왔었지만 이 실질적으로 이 전장에 대한 기대감 본다라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이 LG전자에 있고요. 그리고 휴대폰 부품 관련해서는 LG이노텍과 삼성전기, 물론 이 두 회사가 휴대폰 부품 카메라 이외에도 다른 사업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카메라 관련해서는 애플 쪽은 LG 이노텍, 삼성은 삼성 전기가 뭐 상당히 많은 물량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 카메라 이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장 대표적으로 전방에 서 있는 기업들인데 이 두 회사에 대한 수혜도 충분히 많고 실적도 상당히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섹터들 카메라와 전장 쪽도 관심을 가지시면서 22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장 부품 쪽이라든지 카메라 쪽에서도 전기전자 업종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